신천지 지난주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은 완전한 사이비 이단입니다. 완전한 사이비 이단.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이단적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베레아 김기동 목사, 이 사람 이단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이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야 이단이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김기동 목사 베레아 여기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기 믿으면 지옥 갈수 있을까? 어떤 데서는 김기동 베레아를 이단이라 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나가도 어느 순간에 자기를 재림 예수 내지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좌우지간 개인의 어떤 우상화, 개인의 신교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까지는 안 가. 그러나 약간의 이상하게 좌우지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은 이단이라고까지 말하기 어려워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김풍일 씨입니다. 김풍일 씨. 이분은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기독교 총연 한기총에 현재 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이 김풍일 아시죠? 이 비우프리 짝프리의 대한민국의 대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은 이단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책을 좀 구해가지고 좀 읽어봤어요. 누가 새벽을 깨우겠는가? 예,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한 엄청 많이 썼어요, 책을. 최소한 32권의 책을 쓴것 같은데, 그 32권 소개해주는 32권의 31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이걸 다 읽어보니까요. 이분은 이만희하고 전혀 달라요. 이만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절대 뭐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긴 자에게 가야가 구원을 받는다. 이긴 자에게 가야 구원을 받고 이긴 자는 약속한 목자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목자를 지도자를 보냈는데 그 지도자가 보냈지만 타락해서 망가뜨리자 또 지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노아, 모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도자를 세우나 또 타락해서, 결국에 율법을 주었으나 또 타락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목자를 보냈는데 또 타락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줬지만 이것을 배도하게 되고, 결국에 이 구원이, 구원에서 제외가 되자 다시 구원자를 보내는 재창조의 역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낸다고 약속되어 있다라고 거짓으로 속여요. 이만희는 완전히.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약속된 목자를 만나고 거기에 가야, 그곳이 신천지인데 그곳이 가야 구원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자기를 재림 예수라 하지 않지만 이긴 자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천지란다면 이분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좀 통달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런데 이분은 그러니까 정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분 많은 조사를 안 했지만 책을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의 구조가 원리강론하고 거의 똑같아요. 원리강론은 문선명의의 책이잖아요. 문선명의의 그 책인데 이 원리강론의 구조 속에 나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가 썼던 어제 제가 보여줬던 천지창조라는 책도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단지 그 내용들이 다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뭐 아담의 창조에 관하여 창조와 타락인데 아담은 육체가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영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 아니라 육체만 있는 인간을 먼저 만들었고 영이 있는 인간의 시초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똑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 배도자까지 얘기하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 원리 강론하고 거의 똑같아요. 원리 강론이요. 근데 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이만희는 자기를 신격화시켜요. 결국에 나를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원리 강론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예. 그러면 원리 강론의 내용이 뭐냐? 원리 강론은 통일교 문선명이가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원리 강론을 모티브로 해서 신천지에 두 사람이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냐면 김건남, 김병희라는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신탄이라는 두 사람이 책을 씁니다. 이거 1985년경입니다. 신탄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신탄이라는 책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성경론, 여기도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성경론, 창조론, 언약론, 배도론, 멸망론, 구원론 식으로 이렇게 썼어요. 신탄에 보면은. 그런데 이 신탄에 결국에 이만희가 이 땅에 보낸, 이만희는 이 땅에 보낸 이긴자요, 약속된 목자다. 이분이 구원자다라는 식으로 쓴 게 신탄이에요. 그런데 이 김건남이란 김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통일교에서 온 그쪽의 계열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핵심 인물이 이만희한테 들어와가지고 이만희의 일대기를 쓰면서 이 원리 강론의 구조를 맞춰가지고 신탄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신탄이라는 내용하고 제가 보니까 거의 흡사해요. 내용들이 다. 거의 구조도 같고 그 내용도 같고요. 거의 이제 같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는 안 해요. 절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식이지 자기가 보혜사나 자기가 보혜사란 말을 이 사람도 명함에다는 씁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에다는 쓰진 않아요. 그러나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 계열은 그 이만희 계열은 신격화로 가는 그런 계열로 빠진 것이고 이분은 그 계열에서 시작은 했으나 바르게 가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 사람 바르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데 이 참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비우풀이 짝풀이 여기에 관한 여기에 부분에 보면은 참 재미난 게 나와요. 재미난 게 나오는데 뭔 재미난 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우풀이 짝풀이를 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더 이용을 하는데 다 이만희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에스겔 20장 49절을 인용하는데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사람들이 비유로 말한다고 말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야. 에스겔이 늘 비유로 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원리 강론에서 이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 열강론을 그대로 복사했다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그는 에스겔이지 하나님이 아닌데 이 잘못된 해석을 원리 강론 쪽에서 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여기다 뭐냐면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는 이제 에스겔인데 그를 가로열고 하나님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니까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상시가 되어 있었고 다윗의 말대로 예피밀도 비유로 기록되어 있음을 증거하였으며 이게 통일교 원리 강론에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통일교에서 잘못 가르친 것을 그대로 여기도 가져와서 틀린 것까지 그대로 답습을 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아 참 우스운 일이구나. 보고 베꼈는데 틀린 것까지 그대로 보고 베끼는 일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뷰풀이 짝풀이로 시작해서 사람을 홀리기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가서 자기가 이긴 자, 약속된 목자다. 요한의 그 입장에서 온 그래서 유일하게 이 비밀한 계시 이 감추었던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만희가 그러면은 왜 이만희냐라는 말을 이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만희냐라는 말을 원리강론에서도 시작된 여기에서 왜 이만희냐면은 메시아는 육체를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오고 육체를 입은 사람은 동방 땅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있다 한국에로 온다 태어났다고 얘기 안 해요. 한국에로 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라고 말을 이만희가 합니다. 이것은 원리강론에 나와 있는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 김관남 그 공자가 베낀 건데 그것을 이만희가 나중에 그대로 써먹습니다. 이 써먹은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동방에 한국 땅에가 재림 예수가 있다. 재림 예수가 한국 땅으로 온다. 예. 그것은 어떻게 오냐면 영재림론이에요. 영재림론. 이것도 똑같이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김백문의 이쪽에서 좀 가져온 건데 저는 통역이 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육체 가운데 예수의 영이 와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원리강론에서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통일교의 원리강론에서.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가져오는 것이 동방 땅에 한국에 재림 예수가 있다. 그리 온다고 했다라는 것은 원리강론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원리강론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만희가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원리강론에서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제목이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할 것인가. 영체로 재림하지 아니하고 지상에서 육신을 쓴 인간으로 재림하신다라고 원리강론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비슷한 거예요. 성경하고 거의 맞는 구조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배도자로서 이 배도라는 구도, 구원, 타락과 배도와 구원이라는 이 구도를 계속 문선민이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구원이라는 구원자로서 왔으나 이 구원자를 배척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로 그 촛대로 옮겼다라는 부분은 원리강론에 나오는데 이 원리강론 이건 맞는 얘기예요. 거의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약속된 목자 있는데 말세에는 다시 약속된 목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약속된 목자에게 가는 자가 결국에 이 이긴 자로 말미암아 감췄던 만나 그다음에 뭐 철장 권세 뭐 이런 것들을 다 먹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고 이 사람에게 일을 쳐서 14만 4천 명을 만들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순교자의 14만 4천 명하고 이만희가 만든 14만 4천 명하고 도킹이 돼가지고 육체 영생으로 들어간다라는 교리로 이 이만희가 가는데 이 교리의 근본이 다 문선명 책에서 나온 거, 원리강론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문선명이가 뭐라고 하냐면 동방의 나라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동방의 나라로 재림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그 이야기는 먼저는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버렸기 때문에 절대 유대민족 가운데로 재림하지 않는다. 육체로 온다는 상상을 원래는 안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육체를 입을 이유가 없으니까 초림 때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입었지만 재림하시는 거 육체로 온다는 거 이거 다 속이려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려고 만들기 위한 수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작을 누가 했느냐? 문선명이가 처음 했다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이 책에다가 이 구조를 따가지고 그리고는 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예, 원래 백성은 포도원에 품꾼을 보냈는데 다 죽이잖아요. 뭐 종들을 내 아들은 보내면 괜찮은데 거기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군대를 보내서 멸하시고 그날 열매 맺는 백성이 바리라. 그래서 지금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이야? 동방에서 온 자가 동방에서 나온 자가 인을 친다고 돼 있다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 원리강론에는 이 앞에만 나와 있어요. 요것만 동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인을 친다 구절만 여기서는 얘기하고 이만희는 거기다가 오늘 스가랴 말씀까지 더 붙여가지고 자기가 동방에서 나오게 돼 있는 재림 예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리강론에서는 어디 말씀 인용하느냐? 그 말씀을 보고 한번 들어가죠. 자, 요한계시록 7장 이걸 원리강론에서 얘기합니다. 이걸 따와요. 그대로 따와요. 그대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면 2절, 3절, 4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그 비유풀이 짝풀이를 보게 되면 여기에 바람은 목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비유풀이 짝풀이 해놨어요. 그리고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을 가지고 해변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2절 말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 이 천사는 사람이라고 풉니다. 이 비유풀이에서도 맞죠. 비유풀이 짝풀이 그렇게 나가요. 원선명이 그렇게 풀어. 천사를 목자라고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일곱 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천사가 아니고 그 목자였지 않냐. 목자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로 푸는데 이 천사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 뭐까지 똑같냐면 이만희 책이나 이 김풍희 씨 책이나 똑같은 책이 뭐냐면은 이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찾아왔던 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1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이 12장 7절에 나오죠. 이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 뱀이 아니라 용이었는데 이 용이 진짜 용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천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이 사람이 와서 미혹하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사탄에 속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인 것이지 진짜 뱀이 온 게 아니다 라고 풀어갑니다. 이 원리강론하고 이쪽에서는 풀어가는데 그 똑같아. 이만희 책도 똑같고 이장반도 똑같아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타락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 똑같은데 그래서 천사가고 사람이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또 근거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성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살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과 바리새인들 사람이었는데 독사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 독사 뱀은 사탄인데 그래서 천사는 뭐 사람이다. 천사는 어때요? 거짓된 목자다. 또는 뭐 천사는 사람이다. 천사는 목자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동방에서 올라오는 이 천사는 동방에서 나올 사람이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가지고 동방에서 해돋는 데서 올라오는 해돋는 나라가 어디겠느냐? 원리강론을 보니까 세 나라라는 거예요. 세 나라.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동방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동방에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왜 한국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참...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본은 천조 대신을 숭배한 우상 숭배의 나라 전체주의 국기 때문에 안 되고 중국도 그런 식으로 안 되고 대한민국밖에 될 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만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거기에 더 많이 나가요. 더 많이 나가가지고 동방에 해돋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근거를 동방이라는 구약 성경에 여러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절 4절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겠느냐 나 여호와라.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겠느냐 나 여호와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 사람을 일으키는 거하고 재림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 구절을 넣어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이사야 46장 10절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르리라. 이 말을 이용해 그 재림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는데 이걸 붙여가지고 동방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거에 이제 피를 꽂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가장 터무니없고 가장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이 이만희가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것은 이만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고 원리강론을 썼던 신탄 김건남 그 두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인용에다가 나중에 자기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 날 나타날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고 했다. 어디예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라.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봐봐요. 참, 1장 4절.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여기에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라고 했잖아. 아시아, 아시아 가운데 과연 메시아가 나올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메시아는 한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침에 돋는 해가 나오는데 돋는 해를 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서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스가랴서로 들어가. 자,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결정적으로 이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가랴 14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생수는 성령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으로서 결국에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결국에 교회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족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될 텐데 그 보혜사 성령 생수가 이 교회 가운데에 나오게 되는데 어떤 나라냐?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자, 동방의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가 터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동방이잖아요. 근데 이 동방을 저 멀리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 어디예요? 동해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은 동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해는 없고, 대한민국은 동해 서해가 있고 중국은 서해만 있다. 그러니까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는 이 동방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누가요? 이만희가. 네, 참 너무. 네, 이스라엘 나라의 동해는 뭡니까? 사해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준으로 봐서 서해는 지중해잖아요. 그래서 동해 서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동쪽에 있는 바다, 서쪽에 있는 바다라고 돼 있지. 동해 서해 한글말처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를 원문을 보면 그대로 이제 아는데, 자,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이 동방 동쪽 끝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풀고, 그리고 이 또 하나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것은 여름과 겨울은 그 나라는 확실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은 여름하고 겨울이 확실하다. 사계절이 확실한 나라는 어디 나라냐?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재림 예수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긴 자로 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긴 자가 인을 치는 사람만이 육체 영생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해서 자기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뭐냐? 이만희. 이만희는 100% 사이비단이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김건남이라는 사람이 이 신탄했을 때 이 사람이 이만희다라고 딱 써놔요. 거기다가 재림 예수로 온 사람이 이등한 이만이다. 그녀를 슬쩍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해가지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또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사람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속이냐면은 이 대한민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1만 2천 명의 인을 치는 자가 난데, 우리나라는 가장 멋진 산수가 있는데 저 금강산에 1만 2천 봉이 벌써 1만 2천 명을 인치라고 하는 사인이다. 자우지간 말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거기 나와요. 책에, 신탄에. 1만 2천 봉이, 1만 2천 명을 인치라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된 나라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시성 타구르는 조선을 동방에 비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끌고 갑니다. 얼마나, 재림 예수하고 동방에서 나오는 거하고, 재림 예수는
오늘 성경 보시면은요, 오늘 성경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분이고 4절 보니까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랬지. 대한민국에 오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온다면은 동해 서해가 있는 확실한 나라다 그러면은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서쪽으로 흘러 물러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 8절을 보면은 동해로 물이 흘러가고 서해로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백두산에 와야지 왜 청계산이에요? 만약 이대로 그대로 굳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백두산이 압록강 두만강으로 해가지고 백두산에 와야지 저 김정은이가 되겠네. 김정은이가. 네. 뭐 이 말대로 하려면은 굳이 하려면 좀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야금야금 속여가지고 결국에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는 이미 비유풀이 짝풀이가 책이 두꺼워요. 그렇게 쭉 그렇게 해 나가서 결국에 이것을 사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미단이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절대 육체를 입고 재림하시지 않는데 예수님 공중에 오시고 우리는 공중에 영접하러 그때 휴거 단 한 번 있어요. 그때 공중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모든 세계가 동시에 만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골방으로 과천으로 광야에 있다 어디 있다 해도 가지 말라. 예수님이 내가 미리 말했노라 그러잖아요. 이런 이단들을 확실히 구별하고 절대 이만희의 세력에 빠지지 않고 또한 이런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좌우지간 한자풀이 한글풀이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걸 보면 참으로 참 우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말에도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죄인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올 수밖에 없는 단 하나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이만이라는 사람이 죄인 예수라는 것을 성경 구절에 단 한 번도 그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저희들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러 오시는 저 하늘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